극률이 풍성한 하나님이 네. 극률이 풍성한 우리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옥 아랫목 가야 되는데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큰 사랑 그큰 사랑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지었대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으로 지었대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해.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불법이 저지게 되면 사탄 마귀는 그래요. 왜 나는 타락할 때 막지 않으셨냐고. 왜 나는 지옥 보내냐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공의가 쓰이려면은 자유지를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요? 일방적인 하나님 사랑을 보여줬어요. 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고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강제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너희은 완전히 진노의 자식이다. 너는 완전히 사탄 마귀의 종들 아니었냐. 너희는 완전히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됐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래, 너는 지옥 가라. 그리고 내가 또, 또, 또 다른 종족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만든 그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그러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거. 그것도 강제하지 않아 그렇게 해놓고 너희들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들어봐라 그렇죠 들어보고 결정하라 그래서 그큰 사랑으로 나여 허물로 죽어 있는 어? 온 탈선들이죠 일전에 나와 있는 그 탈선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지 마음대로 자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제 길로 가는 갔던 우리들을 그 죽은이란 죽어 있느냐 이미 죽어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했냐면 세 가지로 세 가지로 은혜를 베푸셨어요 첫째. 함께라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 그리스도 함께 살리시고요. 둘째, 그리스도 함께 일으키시고요. 그리, 세 번째,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일으켜 세워서 승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지 앉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따라온 자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 주겠다는 이미 약속 가운데 그런 일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본 거예요. 아, 그리스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런 계획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먼저 앞선 앞선 선구자처럼 이렇게 가게 했다. 그래서 함께라는 말을 항상 신이라는 말을 계속 함께 with together 그분이 그분을 혼자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살아나. 왜? 나중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함께다. 몸만, 머리만 일어날 수 없잖아요. 몸이 같이 일어나야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그때 이미 이 교회들도 같이 살려서 하늘에 앉혀서 왕로를 하기까지. 승천에서왕 노를 하기까지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를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가페로 우리를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이 많아야 돼.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부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이세 가지, 이세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이세 가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예, 그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칠 절에 그런 이유가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이유가 칠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 여기 세대도 아이온입니다. 여러 세대는 여러 세대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문에는 시대들입니다. 시대들.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고 오는 세대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있어서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나타내라는 말은 공포하고 알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공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 죽이면 당한 어린 양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만 천국에서 상체가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만 창자국 못자국을 가지고 있는 상태 왜? 영원히 그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 다알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당신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일을 공포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기쁨으로 기꺼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알려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래에갈수 있어 있게 어, 있으라고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해 줄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